안녕하세요. 조달청 보도자료를 읽어주는 남자 김정우입니다.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올 1분기 주요 신산업 부문의 수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창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정부 혁신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은 자신 있지만 판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혁신적인 창업벤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조달청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관계부처,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종합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혁신조달기업 해외 진출 지원 TF팀을 구성했는데요. 여기에 팀장은 조달청장인 제가 맡고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6개 부처에서 함께합니다. 실무 추진반으로는 코트라, 코이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조달연구원 등 수출유관기관과 연구기관 10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이 TF팀은 혁신조달기업의 수출 역량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혁신조달기업과 혁신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은 특별히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간담회도 개최하고 기업 현장도 방문하고 수출 역량 분석을 해서 관련 부처와 공유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은 실무 지원반 온라인 점검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 5월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혁신조달 기업은 정부의 해외조달 시장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정부기관과 전문기관이 한데 뭉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긴밀한 협력을 통한 수출, 특허, ODA 연계 등 혁신조달기업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외조달시장으로 나아가는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